왜 이렇게 구멍을 못 맞추냐 그러면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두껍게 맞아야겠다. 그래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각을 보면 이렇게 수구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본이나 여러 가지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데 수구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긋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죠. 오차. 즉 말해서 이쪽으로 봤다 그러면 수구는 이쪽을 보기 전에 오기 전에 벌써 쿠션이 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맞는 거죠. 두껍게 봤죠? 네, 두껍게 봅니다. 여기를 수구 우측으로 맞춰놓고 그대로 당점 옮겨서 탁 끊어야겠죠. 측면이 닿는 부분 어디를 닿으면 아, 이 정도 닿으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를 보고 그대로 예, 당점을 딱 준해서 이렇게 탁 끊으시면 되겠죠. 오히려 이쪽이 먼저 맞는다고 생각하면 더 쉬워요. 맞고 나가는 부분 이렇게 보고 보고 수구 당점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더 예, 쉽습니다. 좀 얇게 맞아야 되니까 수구가 이 정도로 예, 떨어져 가면 되겠죠. 자, 얇게 맞아야 되니까 맞춰놓고 좀 부드럽게 밀어줘야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득점될 수 있죠. 맨 처음에는 연습할 때 이 중간치 잡지 마세요. 이것과 여기를 연습하다 보면 그 중간치를 찾게 됩니다. 자연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점을 보시고 코너를 향해서 보는 각을 보고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치고 이번에는 극과 극이에요. 네, 이건 좀 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구가 우측면에 닿는 데를 잘 확인하고요. 잘 보이죠? 여기 닿는다면 얇게 맞고 가겠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수구 중심으로는 안 보입니다. 더 두껍게 잡아요. 얇게 여기 닿으면 되겠구나. 보고 멀리 칠 때는 밀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그 중간을 찾으면 되죠. 그 중간이요. 처음 연습할 때 너무 벌리지 마시고요. 그 중간을 찾으면 되죠. 단축 중앙 정도로 도착시키는 이 형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빨간 선이 A 있는 곳으로 보내는 선입니다. 수구가 단축 중앙 정도에 도착하려면 네, 빨간 선보다 조금 더 네, 앞으로 보면 되는데요. 노란 선을 겨냥하고 하단 당점을 주고 탁 끊어치면 네, B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네, 두께입니다. 당점을 상단으로 주면서 A로 들어오는 것처럼 얇게 치는 거죠. 부드럽게 밀어치면 A까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께만 보고 치는 A와 B와 다르게 B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네,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이것도 조금 밀어줘야 됩니다. 약간. 네, 여기서 하단 당점을 주고 좀 더 탁 끊어치면 A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차이 따라 각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점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재었으면 이 정도 많이 맞겠다. 그럼 여기를 보고요. 겨냥해놓고 원팁 정도 주고 밀어줍니다. 이렇게. 세게 치면 안 되겠죠? 우측면과 이 정도 맞으면 되겠죠? 맞춰놓고 당점 맞추고 두 하고 치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잘 보시고 맞춰놓고 원팁 주고 네, 두 밀으십니다. 바로치기 칠 때도 말이 하시죠. 이 정도 맞으면 수구가 우측면 이 정도 맞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당점 옮겨주고 밀으신다. 이렇게
각을 네, 보고 칠수 있는. 네, 이렇게 걸어칠 때도 네, 꼭 수구가 쿠션에 먼저 닿는 부분, 여기서는 오른쪽이죠. 항상 그걸 보고 치셔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여기도 맞으면 되겠다. 보고 얇게 치면 되겠다. 툭 끝인 거죠. 네, 연습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